부울경 신공항 검증단이 신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안전의 문제입니다. 기존 활주로에 V자 형태로 활주로를 신설할 경우 김해 쪽으로는 이모산과 경운산, 부산 쪽으로는 구덕산 등의 장애물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항시설법을 적용하면 6,600만 세제곱미터, 군사기지법을 적용하면 5억 5천만 세제곱미터를 절취해야 돼 환경 파괴와 함께 약 3조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검증단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소음 문제입니다. 국토부는 소음 피해 규모가 46.3제곱킬로미터에 2,700여 가구라고 보지만 검증단은 영향지역 59.7제곱킬로미터에 34,800여 가구로 확대된다고 판단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신설 활주로 끝부분이 선악동강에 인접해 더 이상 증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이 4차 확장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부울경 단체장들과 검증단이 전면 백지화와 정책 변경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중대한 오류가 없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증단은 설 이전에 국토부 장관을 만나 백지화를 공식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에 중재를 요청해 상반기 안에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